박건호? 그놈은 자살했다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잖아. 지들이 발표를 다 해놓고 왜 또 뒤늦게 그걸 들춰내실까? 그것도 남국현이거든. 아, 남국현이. 그 사람도 같은 경찰 아니야? 결국은 경찰이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얘기야. 그걸 지금 당신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고. 내 말 틀려? 그럼 형도 남국현하고 공모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걸 인정해? 그럼 경찰이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걸 우리도 인정할게. 경찰을 한 번 더 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줄까? 윤지선을 죽였다는 걸 자백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재심이 끝난 상황이라 그 죄로는 형을 처벌 못해. 형이 또 크게 경찰한테 크게 한 방 먹이는 거지. 그것도 괜찮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 당신 체포영장은 윤지선 살해 혐의로 발부된 게 아니야. 박건호 살인교사죄야. 처벌도 그것으로만 받을 거야. 열받지만 현실이 그래.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면 우리도 여기서 끝낼게. 그러니까 이대철이가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 그것만 밝히면 군말 없이 여기서 끝내겠다. 그거지 의도가? 넌 윤지선을 죽였어. 이대철은 당신 대신 사형을 당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냐. 당신들 내가 장진수 형사까지 죽였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 양반은 딴 놈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그럼 윤지선을 죽인 놈 탓만 하면 안 되지. 형사 죽인 그 놈도 이대철이를 사형대로 보낸 놈인데 그놈 잡아서 나 만나게 해줘. 그럼 그 놈이랑 의논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볼게. 아이씨, 또 쓸데없는 말 많이 했다고 옆에 변호사가 지랄하겠네. 그만합시다. 조성기라고 알고 계시죠? 네. 혹시 5년 전 그 친구 만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5년쯤 된 것 같네요. 발견된 유골이 조성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살해 추정 시기가 5년 전입니다. 근데 실종 신고된 시기가 조성기가 부장님과 만난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날 용의자로 보고 계신 거네요? 저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기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부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와 조성기와의 과거는 알고 있죠? 내가 계속 조성기를 찾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을 테고. 정황상 내가 가장 유력하겠네요. 하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정황만 갖고 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긴 힘들 테니까. 예, 맞습니다. 게다가 정한일보 사회부 부장이시고 형이 법무장관이니까 수사하기가 더 까다로울 겁니다. 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조성기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정황은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사체는 6월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가 매우 힘들겠네요. 결국 범인의 자백 없이는 이 사건은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당시 같은 현장, 같은 시각에서 장진수 형사 살해 사건도 일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내가 장진수 형사도 같이 살해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네요. 의연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진석영 기자가 기사 쓴 거 보면 조성기 유골이 발견된 곳과 장진수 사체가 발견된 곳은 거리가 좀 있던데. 범인이 둘을 같이 죽였다면 사체 둘을 왜 그렇게 떨어진 곳에 묻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둘을 같이 매장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둘을 같이 매장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 범인이 저희처럼 살해 현장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 상식을 역으로 뒤집고 싶진 않았을까요? 범인은 증거가 담긴 차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체를 묻었어요. 그것도 현장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경찰의 상식을 뒤집겠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죠. 개연성 있는 추측이네요. 하지만 팩트는 아니죠. 추측을 팩트로 연결시키려면 꽤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참고인 신분으로 만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제 증언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장님은요? 보직 해임된 건 몰라? 아, 그게 오늘부터였나? 그걸 확인 못했네. 아쉽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야, 윤상미.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내려가서 선배 만나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 네 짓이지? 네, 그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자를 거면 날 잘라. 위치 없는 소정을 쫓아내. 에이, 그럼 일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선배는 그냥 밀어붙이라고. 어제 진 기자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금 유정석 부장이 타깃이라면서요. 유정석 건드리면 유정열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마무시한 불똥이 들 건데. 문상범 사장님은 제가 일부러 잠시 피신시켜드린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요. 위에서 문 사장 후임자로 자기들의 입맛에 꼭 맞는 사람을 고를 거예요. 그 전에 터뜨려야 해요. 말해줘, 제가. 정보는 권력이라고. 권력은 권력으로 잡아야 하는 거라고. 나도 말했잖아. 쉽게 얘기해라. 멈춰요. 이놈이야. 아, 형님. 아, 지금 일이 태산 같은데 카운터 하나 잡아서 뭐 하시게요? 인간이 복잡한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유종일 법무부 장관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일 때 그 뭐냐 그 그냥 잡으라면 잡아 이 새끼야. 말을 정리 안 되는 거지. 인천 서부경찰서 권재웅입니다. 당신을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기요. 잠깐 횟수만 좀 채우고요. 내가 하던 루틴이 있어서요. 가만. 세다 까먹었네, 이씨. 다섯 개부터 다시 하지 뭐. 김 같은 소리. 다섯. 이리 와. 내가 PT 해줄게. 이리 와. 여섯. PT 해준다니까. 아, 지금. 저기요, 형사님. 바쁘신 양반이 이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 마시고 내가 충고 하나 드릴게. 뭐? 충고? 내 겉보기는 이래 보여도 뒷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 나중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조용히 끝내세요. 진짜 형사님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시죠. 아우. 와, 진짜 성질 많이 죽었네, 진짜. 어. 도장이 형. 아, 뭐해? 형 바쁘다고 해서 형네 서근 채서 약속 잡았구만. 야, 그 내가 좀 그 지금 좀 내가 그럴 일이 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얼굴이가 힘들어? 지금 모임도 끝나가는구만. 어떻게 할 거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야, 그럼 저 그 니들이 그 잠깐 좀 와주면 안 되겠냐? 왜 도창이 형 잘 모시고 있지? 아유, 그럼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 다들 왔냐? 예. 네. 다들 이리 오셔. 야, 너도 말하더라도 나쁠 거 없으니까 인사드려, 이분들하고. 여기는 남부서 강력팀 팀장 김승우, 파텐서의 그 생활범죄팀 장민규, 정종판, 연수소의 그 고민호, 중부서의 원현준이 원방 도창이, 쉽게 안 놀라네. 동부서의 사이버팀 백경훈이, 생활범죄팀 김기동이, 지능범죄 그 이택진이. 야, 그 네 이름 뭐지? 아, 예, 김상균입니다. 아, 김상균이. 어, 쟤들은 저 광역수사대들이, 저 홍민기, 이수연이, 황락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한번 찍은 놈은 죽을 때까지 찍어서 넘긴다. 옷도 안 잠기네, 이거. 네가 인천바닥을 뜨지 않는 이상 아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봐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 몇 분이요? 어? 우리 팀. 들어와. 저희 1팀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안 왔어? 그래. 그래. 난 가진 건 뭣도 없어도 얘들 백 믿고 산다. 나도 깠으니까 네 백도 한번 까봐. 어떤 놈 백이 더 센지 한번 맞짱 한번 까자. 어? 맞짱 또. 야, 모인 김에 회식 한번 할까? 감사합니다. 너도 같이 해줘. 오늘 삼겹살 어떠세요, 삼겹살? 정원이 잘해보자. 잠시만. 사건 당시 남 비서관과 그 폭력배가 서로 통화한 통화 내역과 남 비서관이 그 폭력배에게 돈을 건네준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영장 없이 이런 거 막 넘겨줘도 되는 거니? 이미 예전에 우리 부서에서 다 따서 보관해둔 거예요. 그때 영장 치고 허락받은 거라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는 내밀 타이밍이 따로 있는 거라고. 누구라도 너네한테 개기면 언제 한 방에 갈지 모른다 그 얘기냐? 예전에 내가 너한테 개겼던 거 뭐 사과할게. 앞으로 너 절대 안 건드려. 이제 앞뒤 분간이 좀 되시네. 자, 인천 서부경찰서 강력 2팀 꼴통들 고래 잡으라. 가자. 아, 정치판에 있어보니 어떠냐? 할만해? 뭐 좀 익숙해지니까 괜찮아. 그 정석이한테 얘기 들었지? 내가 문부님 좀 쳤다. 너 한번 이기보려고. 야, 근데 결국 안 되네. 응? 힘이 붙이네. 날 부전 이유가 뭐야? 너하고 이전에 친구 사이로 돌아오고 싶어서. 그런다고 우리 사이에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렇지. 뭐 우리 나이쯤 되면은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지.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다. 다음에 약속 잡고 보자. 미안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얼굴 본 걸로 만족해야 되겠다. 너 요즘 정석이 일로 골치 좀 아프지? 아, 정석이가 일이 좀 꼬이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다 인천 쪽에서 시작된 거야. 뭐 그걸 맡아서 풀어줄 사람 필요하지 않아? 계속 얘기해봐. 인천지검장이 네 사람이 돼야 마무리가 좋게 된다는 거야. 그래. 네 얘기대로 한번 찾아보지 뭐. 내가 잠시 네 사람이 되어줄게. 네가? 네가 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전적으로 네 판단에 달린 거지. 네가 날 먼저 건져내주면 정석이는 내가 건져줄게. 거기까지만 딱 이 사람 돼줄게. 더 이상은 안 해. 쪽팔려서도 안 해. 당신을 뇌물수 혐의 및 폭행교사죄로 긴급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벌써 언론에 알린 겁니까? 우리가 알렸겠어요. 지들이 알아서 오는 거지요.
작품이 인정하십니까? 이번 사건 유정렬 장관과 연루된 겁니까? 야. 비서관님. 비서관님. 아, 두 분이 참에 많이 쓰셨는데 어떡하나. 이번에도 허탕이네. 기운이 좀 빠지시겠네. 뭐다 예상했던 과정이니까. 과정. 아직 날 포기 안 했다는 뜻이네. 구속 안 되면 무죄인가. 불구속 수사 몰라요. 재판까지 가봐야 결과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 원래 지는 싸움을 안 하잖아. 이번엔 판단이 좀 느린 것 같다. 구치소 생활은 어땠어? 네 덕분에 좋은 경험했다. 더 익숙해져야 될 거야. 앞으로 꽤 오래 있어야 될 테니까. 우리 지혁이는 형사 관둬도 먹고 살만해요. 근데 강 형사님은 아니잖아. 그건 오 대표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가족 중에 아주 든든한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평생 쪽쪽 빨아먹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오 대표님 안심하시고 오 대표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개지랑 한번 실컷 들어보세요. 가자. 개지랄 좀 아주 살만했겠네. 근데 어쩌냐? 개지랄 떠는 인간이 다시 돌아왔다. 아, 아닙니다. 앞으로 기대해. 오종태가 옛날 그 오종태로 다시 돌아가 줄 테니까. 너무 얌전했어, 그동안. 그래서 난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아.